예, 반갑습니다. 유재평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1차 강의를 했고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할 거는 사실은 지금 이게 특별히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제 허가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그 내용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전반부가 더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허가를 받을 때 뭘 어떤 걸 검토하는지 정도는 여러분 이해하시면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 이때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지금부터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이 뭐 사업시행인가라는 이 단어는 허가 쉽게 말하면 허가인데 이 법률상 용어가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공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허가 받느냐 하는 건데 그 이 앞에 있는 이게 어딘지 아세요? 예, 요게 이제 그 반포 아리팍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 반포 원베일리입니다. 요게 이제 2013년에 허가 받아서 2016년에 준공했고요. 요거는 그 2017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입주했습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죠. 평당 지금 1억 5천 넘습니다. 예, 뭐 이게 설계를 이제 제가 총괄 기획을 해서 제가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한 겁니다 하고 자랑하려고 맨날 이런 사진을 하고 요거 이제 밤의 풍경이고 남의 풍경이고 이제 이런 물론 뭐 설계를 잘한 것도 있지만 실제 이제 입지상 이거는 원래 또 반포니까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아파트가 뭐 1억에서 1억 5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강을 볼 수 있는 이 아파트와 강을 볼 수 있는 뒤쪽의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5억입니다. 예. 저 원빌리는 한 7억, 8억 차이 난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경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을 지을 때 옆에 뭐 공원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또 산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물이 있다든지 이거는 중요한 경관 자원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인 가치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요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경관을 어떻게 하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도록 할 건가. 옛날에는 그 제일 앞에 제일 높은 건물로 쫙 올려가서 지 혼자 독점하고 이렇게 했거든. 지금 이제 독점 못하게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앞에 건물은 이렇게 낮잖아요. 앞에 건물, 옛날에는 앞에 건물을 굉장히 제일 많이 올렸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요 앞에 있는 건물을 낮추고, 뒤에 있는 건물도 요 한강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서로 이제 많은 세대가 이렇게, 경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굉장히 교만하고 독점적으로 혼자서 지가 딱, 그러면 그 아파트만 제일 비싼 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이제, 이게 뭐 안전진단, 재건축은 안전진단 진단이고, 재건축이 없을 때는, 재개발은 안전진단은 없습니다. 이게 재건축은 기존 공동주택을 헐고 아파트 짓는 거 재건축. 단독주택지 헐고 짓는 거는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은 기존 공동주택은 마음대로 못하죠. 안전진단을 해서 이거 재건축해도 좋아. D급이나 E급을 받아야만 건축이 가능하고 재개발은 관계없이 건축이 이제 가능한데 그 정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정비계획구역 지정하는 절차가 누가 한다고요? 조합에서, 준비위원회에서, 그 당시 보통 이제 준비위원회에서 하죠. 준비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 현장 뭐 3종이든 2종이든 주거지역이니까 그에 맞는 용적률, 뭐 세대수, 높이, 교통, 환경, 뭐 교육, 여건, 이런 걸 다 주차, 문제, 뭐 이런 걸 다 이제 검토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개발합니다. 신청을 해요. 구청에다가. 이제 준비위원회가 제일 먼저 할 게 뭐라고요? 그걸 계획을 수립할 도시계획 업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이 선정하는 것도 이제 이게 그냥 적당히 선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좋은 업체를 선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뭐 좋은 업체 아나? 모르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가 한 일들을 조사를 다 해야 돼. 발품을 팔아야 돼. 그잖아요. 그게 자기 다 잘한다 그러지. 난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는데, 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품을 팔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업체가 한 일을 보고, 어떤 지금 현행 진행 중인 조합 가보고, 야, 이 업체 일 잘해?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런 업체를, 잘하는 업체를 뽑아야 잘해. 아무나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고, 가격 싸게 하면은 안 됩니다. 저는 가격 싸게 하면 제가 설계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왜냐면, 당연한 거죠. 전 난 대우받아야 내가 잘해주는 사람이지. 이 가격하고 경쟁하는 게 사실 전체 금액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400만 하겠지만 그 전체 금액에 0.0001%도 안 돼요. 그거하고 여러분 싸우는 거죠, 그지? 근데 이제 그거 하시면 안 되고, 좋은 업체 뽑으셔가지고, 능력 있는 업체 뽑아서, 실력 있는 업체 뽑아서 해야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이 한, 그 업체 뽑는 것도 한 두서너 달 넘게 걸리고, 뽑은 업체가 조사해서 이런 그 자료를 만드는 게 뭐 6개월에서 한 8개월, 잘하면 1년도 걸립니다. 왜냐면 동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구청에 딱 접수한다. 그럼 구청에서 이제 막 검토하는 거예요. 모든 부서가 다 검토해. 구청만 검토한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업체도 뭐, 여기는 또 군부대 같은 데도 있고, 여기 또 강서는 지금 비행구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관련 부서들이 많은데 보통 40개에서 60개 부서가 돼. 60개 부서가 인원구 한 달 안에 대답해주면 좋은데, 두 달, 석 달 걸리고, 또 뭐, 다시 검토해달라면 쫓아가시 보완해야 되고, 그게 한 1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올라가. 그럼 결정해주세요. 그럼 서울시는 또 발라가 어떻게 하냐. 서울시도 주관 부서가 있어요. 재개발은 누구 정비과? 공동, 그, 재건축은 공동주택 증권, 이 과가 이제 이게 다 달라요, 하는 부서가. 그럼 그걸 또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받고 그냥 검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또 뭐, 여러분들 협의 보내. 쭉. 그것도 또 한 몇 달 걸려. 그래갖고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최종 어디에 보냐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올려보내. 도시계획위원회. 그게 이제 서울에 2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제 뭐 도시계획 하시는 분, 건축 하시는 분, 변호사, 언론인,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종류 사람들 25명이 있어. 시의회의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25명이 있는데, 모든 걸 결정 거기에 다 해. 그 사람은 강서금은 검토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 거 다 검토해. 재개발 재건축은 검토하는 게 아니고 도시적인 모든 문제를 다 검토해. 그 사람들은 그걸 계속 검토를 하니까 서울시 전체 흐름을 알아서 한 게 아니거든. 원칙도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통과시키시면 좋은데, 한 번에 통과될까? 예. 바꿔볼까? 야, 이거 다시 검토해. 그럼 다시 이제 내려서 구청까지 와서, 준비위원회 와서, 여러분 또 다시 검토해 올라가는데, 2년, 3년. 제가 저기 반포 1, 2, 4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그게 4년 걸린다 그랬어요, 4년. 정비계 결정하는 건데. 정비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정비기 업, 저는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고, 정비기 업체는 따로 있었어요. 4년 걸렸어요. 왔다가 반갑습니다. 빨리 결정도 안 해주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제도를 없애려고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왜냐면 구청부터 조사 안 하는 거 하지 말고, 시에서 바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바로. 시에서 이제, 지금 제도는 어떻게 하냐면, 시에서 건축 계획을 하는 건축 계획 설계자를 시에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업체는, 도시계획 결정하는 토지용 계획이나 이런 걸 하는 업체는 구청에서 뽑아요. 구청 예산으로. 근데 지금 이제 그 신속 통합 아닌 거는 주민이 뽑아갖고 주민이 해서 올라오는 거고, 그거는 시에서 바로, 구청에서 뽑고 시에서 뽑아서 바로 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그걸 검토해 주냐 하면, 이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MP 위원을 선정을 해요. 그러면 서울시 생각도 잘 알고, 주민 생각도 잘 알고, 중재되는 역할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검토를 해서, 최종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아까 누가 최종 결정한다고? 도시계획위원.
그 사람들한테 한 세 번, 네 번 정도 이렇게 자문을 받아. 그럼 그 사람 최종 결정해 준 사람들이니까. 됐다. 하면 이제 그걸 구청에 내려서 그때부터 정비계 절차를 밟으면 6개월 남만 돼요. 그러니까 한 1년하고 6개월 정도 걸려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오늘도 제가 그거 하고 왔는데 저는 이제 시범 아파트, 여의도 시범 아파트, 여의도 한양 아파트 제가 이제 MP를 했고요. 창신중이 MP를 했고요. 이제 그거 다 끝난 거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창신9하고 11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만기 3비따래. 그럼 오늘 가서 이제 그 저는 MP라고 했는데 이제 자문위원, 그 이제 도시계획 위원들 그 위원들한테 이제 제가 한 1년 동안 한 걸 설명하고 이제 이해를 해줘서 오늘 반 통과했어. 약간 또 지적상 수정했는데 그러면 6월 말에 기다린 말에 주민 설명회 할 거예요.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청에서 뽑은 도시계획 업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정비계획 절차를 밟아요. 그 내용을 보고 주민들이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계획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민이 동의만 하면 한 50% 이상 하면 빠르면 6개월, 한 8개월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4년 걸리는 게 한 1년 반에서 2년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제도가 바뀌었다. 어쨌든 그걸 선택을 여러분 신통으로, 신속통합계획으로 갈래? 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안 갈래?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 그건 뭐 여러분 선택하면 돼. 근데 신속통합계획 가면 야, 임대주택도 더 지락하고, 뭐, 서울시가 원하는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차 띄고 포 띄고 너무 할 게 없대요. 그러면 신속통합 알아, 안 가면은 안 왔다. 똑같아요. 왜냐면, 아까 누가 결정한다고요? 도시계획위원들이 아까 신속통합 하는 것도 도시계획위원들이 결정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가도 최종 그분들이 결정하는 게, 그분들은 뭐 서울시 25개 다 본다 했잖아요. 그럼 그 원칙들이 무너질까?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지금 압구정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압구정은 이제 뭐 임대주택, 이렇게 이제 임대주택 우리 썼다 이거든요. 용적이 늘어나면,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내고, 절반은 조합 부담 분양하고. 근데 이제 주민들은 나는 임대주택은 저 뒤에다가 여기다가 짓겠다. 따로 주민들은 서울시가 해줄까? 옛날에 우리 재개발 그래 했어요. 재개발할 때 임대주택 따로 했잖아요. 그죠? 한쪽 구석에다가 그 참 못할 짓을 한 거거든요. 그 거기 사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특히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쟤는 임대주택 사는 애래 이렇게. 솔직히 여러분 우리 사시면서 여러분 옆집에 사는 분이 집주인인지 월세 사는지 전세 사는지 임대주택인지 알고 있어요? 모르지. 쓸데없이 야 우리 집에 못 들어와 지금 여기도 그래갖고 그럼 그거 해줄까요 서울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압구정이하고 이렇게 다 제출했는데 또 빠꾸먹어갖고 지금 또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차 과정을 거친다. 이게 이제 전체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정비계획까지 수립이 끝나면 요때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근데 요때는 누가 내는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거죠. 준비위원회가. 근데 사실 이 준비위원회가 법적인 위원회가 아니라서 아, 뭐 도시계획 뽑으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 뭐 돈도 있어야 되는데 돈 누가 내야 돼? 주민들이 내야 되는데 또 안 내잖아요.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고 사실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신속통합계획은 주민이 지금 30% 찬성하면 하죠? 30%인가? 30%도 현재 신속통합계획 신청하는 동의를 30% 이상 동의하면 서울시가 이제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제가 그 결정하는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딱 보고 아 이걸 사업성이 없겠어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요 또 보면 뭐 그 지역주택 조합하는 것도 있고 가로주택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업이 막 얽기가 있어요. 그럼 이런 데를 지정해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그럼 안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그 판단해서 이제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해요. 추진위원회는 왜 구성하느냐면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추진위원회가 보통 뭐 이게 이제 조합 설립하려면 조합 동의를 받아야 되냐. 이건 전체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 설립하는 거는 75% 동의를 받아야 조합이 되거든.
근데 이제 요 50% 요 추진위원회가 75% 동의받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막 이게 한 2% 3%가 안 되는 거예요. 막 72%까지 됐는데 2% 3%가 이게 2년 3년씩 가는데 사람 살리러 사는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뭐 해외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죽었는데 재산 상속 처리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온갖 또 나는 지금 집수리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재건축 나는 재기도 싫어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난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집집마다 사정 상황이 달라서 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든 추진위원회가 결정되면 뭐 하냐면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정비계획 수립했잖아요.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세대수, 뭐 교통 동선 여러 가지 이제 그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큰 틀, 큰 방향만 결정하고 그 방향 결정한 걸 갖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단지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돼. 설계. 그럼 설계하자면 누가? 설계 이제 건축사를 뽑아야 돼. 그게 이제 뽑는데 그냥 뽑는 건 아니고 공모해서 뽑아요 보통. 근데 이제 뭐 4개 이상 들어오면 4개까지 뽑아서 총회에도 올려서 당선자 뽑아서 그 설계 계약하고 만약에 2개밖에 안 들어오면 2개를 올 총회에 올려서 결정해서 그럼 이제 설계자를 선정하는 그 역할을 보통 지금 추진위원회가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추진위원회가 설계한 걸 가지고 이제 건축심의 여기 이제 설계는 여기 할 수 있어요. 설계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설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 이제 요 건축심의를 받고요. 건축심의를 받아야 돼. 허가를 하기 전에 그 다음에 허가. 그래서 오늘 설명할 게 요거 설명을 오늘 설명할 거. 이 한참 버렸죠. 지금 여기 준비하시는 분이 지금 이거 설명해봐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미리 조금씩 알아듣는 게 좋잖아요. 이게 100번 들어야 됩니다. 아니 한번 들어갖고 아세요? 몰라요. 저도 책을 써 이게 법을 굉장히 연구하고 법을 책을 굉장히 제가 책 법과 관련된 책이 한 13권쯤 썼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한 권 책이 2500페이지 되는 책을 제가 다 알까요? 몰라요. 그래도 저는 몇 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이거 한두 번 들어가고 아마 그러니까 기가 못이 이게 목이 받치도록 들어야 돼. 왜? 여러분의 재산을 투자하는 거죠. 전 재산 투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조합장 이사 대의원 나올 거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이 여러분의 단지를 끌고 갈 임원들이잖아요. 그게 보통 뭐 몇천억에서 몇조 단위잖아요, 사업 단위가. 그러면 그 몇천억짜리 회사를 끌고 가는 사장이 똑똑해야 되지. 그죠? 거기 있는 임원들이 저 개인 욕심 부리고 뭐 장난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늦으면 전부 돈입니다. 여러분 다 돈 투자하는 거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개인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제가 할 때마다 강의하는 게 이제 그게 강의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들은 법을 통달해야 돼. 달달달달 공부해야 돼. 그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회계도 알아야 되고, 그죠? 법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행정 절차도 알아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 그거 놓치면 나중에 무효가 되거나. 그리고 간통 조정도 열심히 잘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조합의 임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조합 설립이 이게 하죠. 그래서 이제 조합 총회를 거쳐야 심의 올라가는 것도 사업장의 인가한 것도 조합 총회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총회 할 때 뭐 적어도 10% 이상 직접 현장에 나와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20% 이상 현장 나와야 되니까 지난번 설명 잠깐 드렸다는 거죠. 그건 맞아야 돼. 그래서 10% 이상 나와야 되는데 한 명이 안 나가고 10% 안 되면 어떻게 해요? 4452 반올림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갖고 그 총회 무효가 되고 관리처분 무효되고 이런 게 굉장히 소송에서 문제가 됩니다.
서면으로 대충 내는데 서면으로 내더라도 반드시 10분 1회 출석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반드시 20분 1회 출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건 또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잘 지켜야 돼.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하는데 이제 뭘 보느냐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는 이렇죠. 다 이렇게 그렇고 그런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아파트가 똑같아가지고 연세 많으면 찾아가기도 곤란해요. 네. 아파트 색깔도 똑같이 현대도 똑같이 뭐 이름도 또 복잡하잖아. 저 어디가 보니까 아파트 이름 25자리 하더라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못 찾아오더라고. 사실은 근데 형태도 똑같아. 대문 색깔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뭐 위층 이제 12층 가다가 12층 올라간 사람도 13층 올라간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왜 가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아파트를 빨리 공급해야 되잖아. 그럼 누가 주도해요? 이 디자인을 시공자가 주도해요. 그래서 기업 어떤 특정한 기업 아파트가 갖춰져 있어. 색깔 형태 갖춰져 있어. 네. A 건설회사가 지으면 A 아파트. 아 이건 서울에 있는 거나 강원도에 있는 거나 제주도에 있으나 똑같이 그런 아파트. 근데 지금 우리가 몇 만불 살아요? 3만 불 살아요. 이제 3만 불씩 여러분이 이제 산다고요. 이제 그런 아파트가 좀 벗어나야 돼. 그래서 다음 뭐하고 관계돼? 돈하고 관계돼. 그래서 선택하기 굉장히 힘들어. 그렇잖아. 근데 지금 아파트 지으면 이제 몇 년 재건축할까? 100년. 지금 사실은 우리가 30년 재건축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80년대 지은 아파트, 90년대 지은 아파트가 뭐 구조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설비 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상 문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삶이 풍부해졌으니까 어떤 문화 트렌드나 이런 게 달라졌으니까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구조적으로 문제. 근데 지금 지면 100년 가요. 그러니까 잘 지어야 돼. 앞으로 잘 지어야 돼. 그런 걸 잘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 시간 할애하는 거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이 부지기 있다. 우리 아파트는 좀 다르게 짓면 안 될까? 이 다르게 짓는 건 돈 좀 더 들겠지. 그 앞에 제가 그 일부러 두 개 사진 보여줬잖아요. 네. 굉장히 설계가 복잡하고 힘듭니다. 이 설계를 더 받았을까? 더 받아야죠. 저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설계 잘해도 시공회사가 딱 정해지면 시공회사가 지가 집을 삐까뻑적하게 잘 짓는다고 디자인 뭐 이렇게 개선하면 만들어갖고 갖고 오는데 시공사가 갖고 오는 동면이 여러분 보기 그림 잘 그리고 삐까뻑적하다 하는데 실제 안에 딱 들다 보면 뭘까? 공사 쉽게 하고 빨리 하고 세상에 이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이거. 믿지고 파는 거. 절대 하늘에 두 정도는 믿지고 파는 거 없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 해독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다 속아요. 왜? 시공사가 뭐 돈도 대주고 다 줘. 시공사 예를 들고. 예, 그렇게 다 대부분 그래 갑니다. 근데 제가 앞에 두 개 사진 보여준 거는 제가 조합장하고 딱 선언을 했어요. 내가 설계한 거 바꾸면 나 설계 안 해. 나 뒤에서 잠깐 설명하겠지만 바꾸면 설계 아니야. 안 바꾸고 내가 똥꼬집 피워서 제대로 한 건데 뭐 어떻든 근데 90%는 다 바꾸는 그게 쉽지가 않고 맨날 싸우죠. 그래서 설계사무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우리가 이제 대설이 이른다. 근데 이런 아파트 좀 하나쯤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될까? 예. 네. 이제 이 싱가포르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저기 덴마크에 있는 거고, 이거는 멕시코인가 뭐도 있는 건데, 뭐 우리는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 사계절이 있어서 이런 건 안 돼. 어떻든 그러니까 조금 색다른 거 하면 안 될까? 단어 아니라도 아파트 전체 중에서 한 동, 두 동 정도는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 그래야 가다가 이건 무슨 아파트? 이름도 중요하지만, 네이밍도 중요하지만, 저는 형태를 보고, 지나가다, 저 무슨 아파트네? 여러분, 그런 거 선택하시죠.
근데 돈 들으니까 귀찮아서 그냥 대충 찍지 뭐.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창의혁신이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고 그런 일반 민간 건축물도 이게 막 그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어요. 아주 뭐 돈 적게 들고 빨리 짓는 게 지금 보통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그래도 도시라고 하는 게 조금은 다양한 건축물들이 좀 있어서 아 우리가 DDP 가보셨나요? 동대문 운동장 건물이 좀 특이하죠. 자 가지도시인데 처음에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설계비를 원래 계약한 금액보다 배 더 줬거든요. 그 설계도 엄청나게 힘든데 공사비는요 배가 더 늘려. 근데 그런 건축물이 그래도 하나 있는 게 도시에 필요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최소한 요거 비슷한 형태로도 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민간 건축물을 지금 이렇게 디자인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디자인을 하다가 보면 돈이 이제 많이 드니까 용적률을 더 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배까지 더 줍니다. 그래서 300%면 이제 1.2배면 360% 주고 800% 상업적으로는 960%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용도 들어가는데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안 줍니다. 근데 지금 49층까지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2종 일반주거지 25층 3종은 35층 딱 제안했는데 오시원 시장에서 풀어버리죠. 지금 49층까지 지금 신속통합계획 결정할 때는 49층으로 결정합니다. 왜 50층 안 하고 왜 40층 하지? 49층 하지? 50평하고 49평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50평 되는 순간 이 기준이 막 안전 소방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절차가 복잡해갖고 그 허가 처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더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냥 뭐 49평 뭐 51평이라고 53평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울시는 이제 전제 조건이 50평을 초과할 때는 이런 창의 혁신을 하면 올려주겠다. 지금 이제 압구정 같은 경우에 49층으로 이제 신속통합 결정되어 있는데 이제 70층 뭐 80층 가겠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하면 해줄게. 서울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트렌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짓는 아파트도 아까 뭐 전체를 저렇게 앞에 그림 보여줘도 지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두 동은 이렇게 디자인 차별을 해서 물론 이제 그 아파트 들어간 사람은 나 돈 더 내야지. 왜냐면 거래 가격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갖고 이런 아파트를 건축을 이런 기준들이에요. 이런 뭐 굉장히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포에 이렇게 지어놨어요. 주공 LH가 이렇게 지었어요. 이것도 개포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 다 임대아파트인데 임대아파트도 여기 이제 네덜란드 건축가가 설계를 한 거고 이걸 한국 건축가가 설계했는데 LH가 지었어요. 특별 건축구역이라 이게 뭐냐면 법대로 하면 일조건 지키고 인동거리 지키고 높이 지키고 법대로 하면 좋은 건물 나올까요? 이게 법은 만약에 최적의 기준이 아니고 최소 기준이거든요. 최소. 그러니까 원래는 법을 최적 기준 하면 안 되니까 최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최소 지키면 건축물이 최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자유롭게 설계하라고 하면 자유롭게 설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조건 높이 이런 인동 뭐 조경 이런 기준들을 설계자 보고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그 대신 주거 성능은 더 확보해라. 일조건 안 지키면 일조건 무시하고 설계하면 일조건 나빠질 텐데 일조건대로 지키면 일조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조금만 비키면 이렇게 기준을 조금씩 바꾸고 하면 오히려 일조 성능이 훨씬 더 나아져.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자한테 제안을 했는데 왜 했느냐 하면 세종시 가보셨나요?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앞에서 보여준 아파트는 별로 없습니다. 네. 이런 유형의 아파트들이 세종시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까 2013년에 허가받아서 2016년에 준공한 아리팍이고 이거는 2017년 허가받아서 작년에 준공한 원밸리 아파트. 이게 둘 다 특별건축구역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제 지금 이제 심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건축심의, 아까 이제 허가내기에 경관심의, 교육평가 이런 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심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통합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무게 이놈의 심의 끝나는 것도 심의가 뒤에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 심의가 너무 많아갖고 이거 다 하려면 2년 걸려.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3년 걸려. 여러분, 또 서류자 뽑아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고, 한 번만에 통과하면 좋은데, 조건, 뭐, 야, 다시 재심. 이랬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또 내려갔다가 한참 더 떠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제도적으로 통합심의. 그래서 서울시가 통합심의 딱 두 분 했어요. 제가 통합심의 위원으로. 예. 통합심의 하는 이제 여러 부서들이 와서 이제 같이 동시에 심의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옛날에는 통합심의 안 하고 하나씩 했거든. 그게 지금 이제 두 번 통합심의위원회 서울시가 이제 금년 4월달부터 했어요.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4월달부터 앞으로 이제 오는 걸 다 통합심의 들을 거니까 여러분 훨씬 나아집니다. 심의 종류가 굉장히 많네. 이게 뭐 건축, 경관, 불토, 구조, 교통, 환경, 교육, 공원, 미술, 에너지, 수질, 문화재 다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해당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받아가려면 몇 년 걸릴 거예요? 몇 년 걸리겠지? 집이라고 집집 이게 건축심의가 이제 일반적인데 이게는 이제 아까 통합심의 한다고 그랬어요. 건축심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원밸리 도면인데 이렇게 이제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행 차량 동선을 어떻게 가고, 예.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평형별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도면들이, 건축심의 하는 도면 이렇게 거의 원베일리 지금 도면 몇 장 거리 있을 것 같아, 이런 도면은. 한 400장 정도 거립니다. 400장 그리면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설계사무소에서? 빨라야 6개월. 그러니까, 건축사 선정해서, 지금 심의를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한 뭐 6개월에서 한 8개월 설계해야 돼. 설계를 지금 마음대로 하나? 조합이 또 물어봐야 되잖아. 준비위원도 물어봐야 되잖아. 주민들 이제 의견도 수렴해야 되잖아. 몇 평형 들어갈지? 나는 34평형. 그럼 34평 들어갈 사람 숫자 다 해를 보이고. 그 다음에 25평 들어갈 사람, 또 50평 들어갈 사람 다 달리잖아. 그게 주민들 의견들 수렴 다 해야 돼. 몇 번 해야 돼, 몇 번. 왜냐면 처음에는 대충 했다가 나중에 이제 심의할 때는 또 그래도 좀 자세히 하는데 막상 허가 낼 때는 또 바뀌어요. 그러면 이 막 바뀌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대부분 신중하게 대답 안 합니다. 이게 보면 대충 보면 대충 내가 34평 갈래 우리나라 40평 갈래 이렇게 그럼 그거 갖고 설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게 바뀌면 이게 바뀔 거야 바뀌어버려. 이게 굉장히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설계하는데 보통 한 근데 그걸 이제 건축 심의를 이제 해갖고 제일 먼저 어디에 접수해요? 구청에다 접수해요. 구청. 결국 구청에 이제 약간 실무자 관련 부서도 협의해야 안 해요? 한 20군데 넘게 협의해요. 그러면 20개 부서가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할까? 다 한마디씩 할 거잖아요. 그럼 한마디씩 하면 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다 고쳐야 돼. 이놈은 고치러 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서울시 올라가서 서울시 심의하는데 심의원들이 그냥 한 번에 아 잘됐다 박수치고 통과해줄까? 왜냐면 아무리 좋은 설계가 해도 이 심의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또 이 눈에 보이잖아 그죠? 이렇게 보이니까 지적상하고 한 번만에 그래도 조건을 붙여서 통과하면 좋은데 이게 또 야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러면 또 구청 내려갔다 올라오면은 딱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건축하죠. 그래서 뭐 이제 조경은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심고 어떤 종류 심고 뭐 이런 거 다 조사해서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이런 도면들을 만들어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도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평형도 요런 어떤 요런 아파트 요런 아파트 요런 아파트 다 평형하고요. 지하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건축물 인면은 어떻게 하고 다 동별로 요렇게 생긴 아파트 요렇게 생긴 아파트 요 잘라보면 대지 잘라갖고 이게 대지하고 요 어떻게 앉고 높이는 얼마나 올라가고 이런 그 도면들이 일일이 다 집 하나 짓는데 도면이 많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다 잘 몰라 이건 여러분은 이 전문가만 알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있어야 돼. 뭐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일단 몇 평형 그거는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는 복리시설을 얼마나 할까? 골프 연습장 있는지 좋을까 나쁠까? 어린이집 할까 말까? 이런 결정해야 되죠. 그죠? 수영장 할래 안 할래? 야 수영장 그것도 유지관리 비용 많이 드니까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어린이집 좀 해야 되는가? 요즘 뭐 또 뭐 돌봄센터라고 이런 게 있어요. 뭐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방황하는 예방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 교실을 하나 만들어서 선생을 초빙해서 방과후 수업 가르치고 또 저녁까지 미이 갖고 집에 싹 보내주면 엄마가 조기 퇴근 안 해도 되죠. 예. 그런 것만 만들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누가 결정한다고? 조합이 결정하는데 주민이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니까? 왜? 지금부터 노트,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지금부터 노트에 이제 안 적으면 기억이 안 나갖고 쭉 적어서 우리 아파트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게 있으면 좋겠어. 입니다. 그래서 북카페가 하나 있는 게 좋을까, 나쁠까? 아까 저 아리팍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그 북카페도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 어디서 공부해요? 카페에서 공부해요. 예, 네, 그죠? 그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했잖아요. 재택근무하면 이놈은 참 출근도 안 하고 집구석에 집 앞에 있으면 커피 타다 줘야 돼, 밥 갖다 줘야 돼, 불편하죠. 물론 뭐 열심히 일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북카페 가서 일하면 훨씬 좋은데. 그런 게 있는 게 없는 게 좋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다 뭐가 문제 된다고? 돈 하는 문제.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 전체 얼마 안 됩니다. 전체 돈으로 따지면 요것도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건축한다고 생각하면 돈 좀 아껴야지 생각하고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면 그런 게 많은 날밖에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고 이런 계획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하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공사비를 얼마나 결정할 건가도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공사비하고 직결되는 거죠. 나는 평당 뭐 800만원짜리 할 거다. 난 1000만원짜리 할 거다. 아니면 나는 뭐 700만원짜리 할 거다. 그러면 700만원짜리 설계를 해야 돼. 그죠? 나는 한 지금 뭐 1000만원짜리 하겠다. 그러면 1000만원짜리 설계해야 돼. 1000만원짜리 설계하면 조경은 어떻게 해야 돼? 1000만원짜리 하면 조경은 나무도 뭐 한 5억짜리 나무 이런 것도 한 100개씩 심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근데 뭐 한 600만원짜리 설계하면은 5억짜리 나무는 못 심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다 이게 결정하는 거야, 결정하는 거. 1000만원짜리 하면 싱크대 주방은 불탑 해야 될까? 불탑 하면 한 4천만원, 5천만원 할 텐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 우리는 근데 조금 하니까 뭐 한샘 하지 뭐. 이래. 그런 게 누가 다 선택, 여러분이 선택을,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고민을 지금부터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도면에 이렇게 반영을 해야 이 설계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커뮤니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커뮤니티도 있고, 어떤 것들이 있고, 뭐, 문화시설을 어떻게 하고, 요 주민,
회의실을 어떻게 하고, 독서실을 어떻게 하고, 도서관을 어떻게 하고, 뭐,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다, 여기 또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관은 어떻게 하고, 이 경관이 이렇게 보이는지 어떻게 하고, 오만 거 다, 아까 내 몇 페이지, 400페이지, 500페이지, 이게 다 됐잖아요. 여러분이 다 이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틀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제시를 해야 설계에다가 반영해서. 그래서 뭐,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하고, 뭐, 가로 영역별로는 이런 거. 요게 뭐냐면, 그냥 조망하는 공간에, 그냥, 이제, 여기서 한강을 바라보도록 돼 있어요. 통로인데. 그래서 뭐, 그냥, 낙조. 원래 한강 낙조가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높이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수변하고, 어떤 경관, 그 다음에, 어떤 주거 유형은 어떻게 하고, 몇 평에 뭐 얼마 하고, 뭐 이런 걸 다, 이게 한 400페이지쯤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심의할 때 이제 조감도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요 상관은 지금 요렇게 또 하고, 요 또 이제 기부 체납하는 시설은 어떻게 하고, 이제 이거 기부 체납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주민센터, 문화센터를 기부했어요. 이제 이런, 그런 식으로. 임대주택을 또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땅을 기부하는 것도 있고, 공원을 기부하는 것도 있고, 건물을 기부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어디서 결정하면 정비 계획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설계에다가 이렇게 반영해서, 이제 이 건축심의. 근데 건축심의를 했는데, 그냥 통과해볼까? 그럼 요렇게 뭘 어떻게 하고 방제는 어떻게 하고 요렇게 환경은 어떻게 하고 요런 조건 또 다다다다다다 따라가고 이제 나옵니다 이게. 그럼 이것도 이제 다 반영해야 돼.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경관심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따로 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이게 정비계획 수립할 때 하기도 하고 건축심의 할 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따로 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는데 그. 이거는 경관하고 관계된 거예요. 예. 요건 이제 경관에 관한 관계인데, 이제, 저쪽 한강편 건너편에서 바라봤을 때 통영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디자인, 이런 어떤 선들이 어떻게 보이시면 좋겠다.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이제, 이거 심히 그림 그린 거예요. 그림. 집 짓는 게 아니고, 할 때, 여기 어떻게 보이는지 경관상 보이는 것들 다 또 체크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경관을 갖고 있느냐, 산이 있느냐, 문화재가 있느냐, 뭐 공원이 있거나 뭐 호수가 있거나 강이 있거나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거예요. 또, 재영향 평가도 있어요. 이게 5만 제곱미터이고, 예. 이게 이제 사업 시행인가 전에 또 재영향 평가도 있어요. 왜냐면, 예. 여러 가지고 지금 이런 땅을 팔려고 하면 지금 현재 주변에 다 건드려야 되잖아요. 주변에 건드리기 또 조사 다 해야 돼. 그래서 지하수의 변동이 있으면 저기 잘못하면은 주위에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이게 다 침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설계사무소가 하는 게 아니고 또 요 전문하는 회사가 또 따로 있어.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회사 또 뽑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부를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 뽑는데 그런 업체들이 뽑아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때 안전할까 하는 것들을 조사하고요. 그런 걸 또 전문가한테 이제 심의를 받아서. 그래서 뭐 이런 표도 만들고 이런 걸 계산했을 때 뭐 쭉 주변에 있는 어떤 흐름, 교통, 뭐 지하수 이런 것들 다 조사해가지고 다 이런 방법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걸 여러분들은 이건 전문가들 하니까 나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조합 인원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해서 왜냐면 이런 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 누가 선정해요? 조합이사나 조합자 대위원회 통해서 결정하잖아요. 그거 모르면 안 된다니까. 또 지하안전장애 평가 있어요. 이게 이제 10m 이상 파면 이게 10m는 10m 하면은 두 개 총만 파면 10m잖아요. 이게 다 해야 돼 또 이거
이것도 막 골치 아파요. 이것도 이거는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또 다른 부서에서 또 해요. 이것도 밀리갖고 6개월씩 밀리기도 하고 이런 거. 저 이제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데, 지역 군토시마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걸 다 일일이 조사해요. 뭐 이게 집안 지진 현황 어떻고, 지형은 어떻게 생기고, 지진은 어떻게 생겼는데, 흙막이 구조물을 어떻게 하는,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수치 보고서를 만들죠. 예,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서, 여기다 구멍을 어디에다 뚫고, 미리 이제 구멍 어떻게 뚫고, 뭐 이런 것들 다 공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사해요. 요것도 이제 토지를 하시는 회사가 이제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조사해서, 이것도 책이 한 건이거든요. 이렇게 두꺼워요. 돈 받아 먹으니까 또 그 두껍게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두껍게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보실 때. 근데 뭐, 근데 그것도 전문가도 또 저걸 또 보고 심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또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지 10만 넘는 이걸 다 해놔야 돼요. 또 안전 영향 평가도 해야 돼. 사업 시행 하기 전에. 비슷비슷하죠, 이름이. 근데 이게 각각 달라. 이 싫은 심. 왜냐면 지금 안전상 확 많이 나니까. 제 광주에 옛날에 그 공사하다가 무너진 거 봤잖아, 그죠? 금단에 그, 저기, 지하층 그 무너졌잖아요. 그 흙 쌓아놨고. 이런 영향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안전과 관련된 평가, 검증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막 여기서 보면 이런 복잡하잖아요. 이게 전문가들이 쓰는 이런 것들을 해서 쭉 검토 뭐 어떻게 해서 공사를 어떤 방법을 하고 또 기초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량 평가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5만 이상이면 다 해야 되는데 인간은 다 해야 됩니다. 우리 단지에 차를 몇 대 해야 돼요? 세대당 두 대 할까? 한 대 반 할까?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누가?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두 대 학과 2점, 보통 지금 두 대 많이 해요. 근데 두 대 하다 보면, 좀 그래도 요즘 차가 좀 필요하면 한 세 대, 2.5대는 해야 안 될까? 그러다 보면 지하철도 한 정도 파야 되거든. 그럼 한 정도 팔려면 돈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야, 그래도 우리 두 대만 하자. 그럼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업, 비용하고 직결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단지가 이제 2000세대인데 2000세대 두 대씩 하면 4000대가 되네. 4000대가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고 문제가 없나? 그럼 출입구를 어디다 해놔야 되지? 주변 도로에 어느 쪽에다가 주차 출입구를 내야 되지? 그럼 우리 차가 나갔을 때 저쪽에서 뭐 500m 밖에 도로가 소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응. 그런 걸 조사해서 대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 출입구를, 오늘, 요쪽에 내지 말고, 요쪽으로 내는 게 좀 낫겠다. 이렇게 바꾸고. 그럼 설계를 몇 번 바꿔야 돼, 몇 번. 계속 이제 검증해갖고, 예.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교통심의를 해요. 근데 이제, 건축심의하고 교통심의를 했는데, 교통심의에서 저걸 싹 바꿔버리면 건축심의를 또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 통합심의 가자는 거야. 그래서 통합심의 가자는 거야. 왜냐면 그 자리에 앉아서 결정해야 좀 되잖아. 근데 이제 자기 것만 보거든요. 보통 이런 심의를 해보면 교통은 교통만 보는 거예요. 건축 계획이 나버리고 그럼 뛰고 교통 소통이 잘 되는 게 주목적이니까. 또 건축은 건축대로 자기 배치나 이런 것도 뭐 디자인에 이런 쪽 관심이 많고. 근데 그 두 개가 안 맞으면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또 복잡해지죠. 그래서 통합심의를 가는 거예요. 지금 통합심의 진짜 잘 되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 언제 뭐, 얼마를 살고 2022년에 하고 2024년을 어떻게 살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쭉 일어났겠어요. 주변에 있는 차들이 어떻게 이 단지 접근하고, 성명대포, 택시, 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이 우리 단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이거 다 조사해요. 다.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고, 지하철이 어디 있고, 이런 거 다 조사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이제 이런 그림도 그리고, 요, 이제, 지하주차장에 어떻게 주차를 배치해서 동선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또, 교통 쪽,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환경 영향 평가 있어요. 이건 사업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그게 한 9만 평 정도 되면 다, 웬간하면 다 이게 지금 합니다. 환경 평가 하는데, 이 환경 영향 평가가 또 더럽게 복잡하고 까다롭고 이게 짜증납니다. 환경이 중요하긴 하죠. 그죠? 환경이 중요하죠. 옛날에는 환경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환경해. 막, 그래서 막, 막, 막 오자고 짓지. 우리가 200만 호, 이제 노태우 대통령 200만 호 공연해서 김영삼 등장할 때 막혔어요. 산도 허물고, 뭐, 경관이고 나발이고, 뭐 환경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사는 시점 됐으니까 경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에 그 천성산 그, 저 터널 떨는데. 예, 도룡룡. 그 환경, 그걸 와갖고 2년 봉사 못했잖아, 그죠? 물론 그게, 솔직히 지금 도룡룡 다 잘 산대요. 근데 그때는 잘 모르잖아. 근데 그 우리가 이제, 그게, 그런 관심이 지금 우리가 다 이제 있는 거야. 우리 이제 생물 다양성, 이제, 존중을 해야 되거든, 다양성. 개구리도 살아야 되고요. 그죠? 뱀도 살아야 된다니까. 뱀 다 잡아버리면 깨구리만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그런 게 우리가 인간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점은 더 강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 환경영향 평가를 먼저 싸매요. 이제 케이블카 못 놓잖아요. 케이블카 놓으면 관광객은 훨씬 편한데, 자, 한숨 올라왔는데, 오늘 가지 마라, 이제, 환경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걸어가거라, 불편하더라도. 이제, 이제 갈등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개발에 대한 어떤 환경 평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검토합니다. 여기 보면, 자연 생태, 동식물, 이거 개발했을 때 동식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기질이 어떻게, 온실가스가 어떻게 생겨, 뭐, 이런 거. 물은 어떻게 바뀌고, 토지는 어떻게 바뀌고, 토양은 어떻게 되고, 지형지질은 어떻게 바뀌고, 다 이런 걸 조사를 해요. 근데 이게 제일, 서울시에서 보면 이 위원회가 제일 싸가지가 없어요. 젊은이들. 제가 위원 2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2년 했는데, 대충 뭐 한 40대, 50대 초반 사람들이, 교수들이 와. 그런데, 아이고. 다시는 안 돼. 제일 싸가지 없어. 어때, 저게, 저것도 이제 통과해야 돼.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한다고? 통합해서 하는 게 훨씬 나아. 그래도 통합한다고 지금 안 하는 게 다 해야 돼. 요거는 또 이제 환경영향 평가는 도서 꾸미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조사가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3개월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한 시간에,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잡아야 돼. 환경평가를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넉넉하게 빨리 업자를 선정해서 환경평가 할 수 있도록 설계 초안에 넣으면 그걸 갖고 검토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만 되지. 다 끝나고 나서 하려고 하면은 환경 분야 통합심이 올라가기 전에 또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아셔야 된다. 교육 환경평가, 이거는 이제 우리 사업단지에 200m 이내 학교 있을 때, 이거 학교 있으면 골치 아파. 그래서 뭐, 우리 사업지 앞쪽에, 남쪽에 학교가 있는 데는 큰, 조금 덜 한데, 우리 사업지 북쪽에 학교가 있으면 우리 아파트를 못 지어. 높이를 확 낮춰야 돼. 일조금이기 때문에. 그냥 막, 아이고, 그게 참, 운동장에 햇빛 가린다고, 교실에 햇빛 가리는 건 몰라도, 운동장 햇빛 가는 데 건물 낮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머리 아파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또 내 자녀가 어떤 학부모들은 내 자녀 졸업하고 나서 집지를 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런 그 교육 환경도 중요해요.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애들 학교 애들 안 나가고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빨리 아이들 잘 클 수 있도록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다. 그리고 이것도 심의해야 돼. 이거는 통합심의가 안 돼. 따로 가야 돼. 왜 누가 하나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다. 시범 아파트 제가 이제 MP를 하면서
지금 15만파트가 지금 그 12층으로 현재 12층이거든. 근데 북쪽에 학교가 있어갖고 학교에 걸려가지고 그 15만파트 학교 있는 쪽은 다 7층으로 낮췄어요. 새로 짓는. 그래서 낮추니 곳에다가 또 학 그 안 들리는 쪽으로 그 저 뭐야 63빌딩 있는 쪽에다가 제가 65층 그 몇 동을 지었도록 그 난 너무 낮췄으니까 65층 이렇게 짓도록 했는데 그 학교 때문에 7층으로 낮췄어. 현재 12층인데 그걸 7층으로 낮췄고 예, 이제 그런 사례들이 생겨. 그래서 이것도 뭐 일조량 이런 거 다 조사해요. 그래서 이제 요 유치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치원 그 뭐 네. 요 학교 이런 게 다 이끌려요. 공원도 심해요. 이게 이제 공원은 이제 여러분 이제 세대당 3제곱미터 내야 돼. 1000세대 하면 3000제곱미터 공원을 만들어야 돼. 2000세대 하면 6000제곱미터 공원 만들어야 돼. 공원 만들어 갖고 이제 그 서울시에 기부채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공원은 내 마음대로 만드나? 아니. 서울시가 심의한 돼. 어떤 공원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받을 사람이 서울시잖아요. 서울시 입맛에 만들어야 돼. 근데 요건 또 이제 건축 처리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조경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조경하시는 분이 공원 설계를 해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그대로 공사를 하고 이제 준공할 때 기부를 해야. 그래서 뭐 이제 공원을 지금 여기다가 여기다 공원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공원을 어떻게 만들 건지 예. 반포 3주 요 공원을 어떻게 만들고 디자인 뭐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고 뭐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이런 나무를 어떻게 심고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축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원 심의를 통과해요. 또 이제 그 연면적 만제품에 대해서 미술 장식품도 만들어야 돼. 이 조각품 이런 거 그거 보셨잖아요. 아파트 단지에도 이거 만들어야 돼. 그럼 이것도 그냥 내가 아무나 조각해 할까? 그것도 심의해야 돼. 서울시 요것도 통합심의가 아니고 이제 별도 나중에 그 설치할 때 보면 심의하면 돼. 그래서 공사비의 몇 프로 전체 공사비의 몇 프로 되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뭘 보니까 요새 뭐 한 1억짜리 하면 작가가 상담해 갖고 8천만 원을 하자 그래가지고 하더라고. 근데 그건 얼마 잘 알았어. 그래서 뭐 이렇게 작가들이 이런 작품을 내면 이 작품이 이 위치에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위치에 적합한지를 심의를 해서 적합하다고 해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경을 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할 거냐 여기다 설치할 건지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공동체 30세대 이상이면 에너지 요거 효율 등급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요것도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죠.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지열 뭐 태양광, 태양열,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건축물 외피 재료, 이런 걸 갖고 에너지를 절감해야 됩니다. 제가 천안에 이제 그 시골에 집을 지었는데, 저는 그한 80평 되느라고, 제 두 딸 데리고 제하고 이제 세 가족이 사는 집을 지었는데, 그 지열로 그 100m를 팠거든요. 100m 파는데 한 개 3천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100m 파는. 그 두 개 팠어요. 근데 이제 6천만 원인데 3천만 원 내가 되고 3천만 원 국가가 지원해. 지금 지원 재료는 10년 전에 태양광을 또 이제 두 개로 설치했어요. 태양광 두 개 설치했는데 650만 원. 그게 1300만 원. 그것도 1300만 원 국가가 지원해.
그 거울에 설치했는 게 80평인데 한 여름, 한 겨울 한 60만 원 나옵니다. 전기세. 근데 사실 본전 못 뽑아요. 본전 뽑으려면 한 100년 가야 되겠네요. 투자비용. 근데 이제 그 서울에서 내가 그 산을 옛날에 조금 넓은 데 살았는데 겨울 보면 한 100만 원 넘잖아요. 한 50평 되는 아파트 하면 100만 원 훨씬 넘거든요. 120만 원 이렇게 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돈하고 다 관계됩니다. 지을 하나 박는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박을 건가? 어느 정도 그 에너지를 내가 재생 에너지를 확보할 건가? 태양광은 얼마나 할 건가? 이런 것들 다 이제 좀 세미를 받아야 됩니다. 외피에다가 뭐 요즘 외피에다도 이제 태양광 받는 재료가 있어요. 근데 이 앞으로는 지금 제가 이 재료는 아직까지 쓸 만큼 좋은 건 아닌데 앞으로 한 5년, 10년쯤 지나면 더 좋은 재료가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쭉 계산해갖고 뭐 전체 얼마가 들어가서 전기가 얼마 정도 감소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근데 요건 또 이제 아까 1등 이상 되면 이제 인센티브 좀 주기도 하긴 합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수질로 인 총량제, 이거는 이제 한강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게 서울은 거의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한강에 가까이 있으면 해야 되고, 경기도 같은 데는 이런 데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한강 물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오염 총량 1년에 총 오염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걸 초과하면 허가를 아예 안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물이 어떻게 빠지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호수량이 어떻게 만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녹으면 이제 이 골치 아픈 것들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100m이네. 서울시 지정 문화재는 50m이네. 필증은 다 해당되는데. 제가 창신순위를 엠필을 했는데, 문화재가 옆에 있으니까 그 문화재 옆에는 5,000번쯤 못 찍겠더라고요. 100m 이네요. 창신순위가 그게 지금 작년에 제가 MP를 했는데, 뒤에 3m, 이 고주차가 70m 나는 고주차. 아, 3m 이렇게. 설계는 뭐 정말 힘든 것들 설계했는데, 거기에다 또 문화재가 두 군데가 더 박혀 있어가지고, 청수를 막 이렇게 못 찍고 이래가지고, 사업성 비례율이 막 0.8도 없나? 그래서 그걸 한 1.0으로 맞춘다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협상을 통해서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들 또 설득을 했죠. 이게 신속통합이라고 하는 게 사업을 전제로 하는 계획이지, 사업 안 되는 계획 맨날 수리가 뭐냐? 돈 들어갖고. 그러니까 조금 너네도 양보해갖고 1.1 정도 하긴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문화재 같은 게 있으니까 높이가 못 올라가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재가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장명인가 지난번에 문화재 그 앞에 아파트 56cm 올라갔다고 준공 안 해줬죠? 56cm 철거했습니다. 아파트 전체 다 철거했어요. 56cm 잘라야 된대요. 옥대. 그 문화재는 엄격합니다. 또 이게 이제 그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 재개발을 하다가 땅을 파다가 문화재 넣으면 스톱. 그게 어디 있어요? 풍납동. 기억하세요? 풍납동이 그 재개발을 한다고 땅을 팠을 때 이 스톱 이사 다 하고 수도, 그 사람들 지금 자살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 예산이 있어가 몽땅 빨리 사면 되는데, 이 문화재청이 돈이 그렇게 있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 당시 돈으로 2조 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화재 1년 예산 합쳐봐야 2조 원도 안 되는데, 풍납동 토성 거 어떻게 해서.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진짜 억울해요. 할복 자살할 만한 거. 저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 결국 정부가 사야 돼. 좀 칼만 안 넣는 돈들이. 그래도 우리가 세금 많이 내서 사면 되네. 어쨌든 그렇게 문화재가 생기면, 그래서 서울 사대문 안은 사대문은 전부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어떻게 하냐면 공평동에 가면 이제 그 도심재 개발할 때 사대문 땅판 다 문화재잖아요. 그런데 협상을 해서 지하 1층을 몽땅 전시장 만들어 가보셨나요? 공평동 가면은 지하 1층을 다 이렇게 전시장 만들어놨어요. 그 옛날 그 그대로로. 왜냐면 그 집 터거든요. 골목 있고 뭐 하수도 물리를 하고 있고 이제 그대로를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높이를 더 올려줬어요. 왜냐면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는 방법이 있는데, 풍납동 같이 전체가 막 백대 문화재가 확 나오면 이게 꼼짝도 못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시민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30만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소유권 정비 심의를 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인구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또 이제 이게 아까 전기계획, 도시계획에 대해서 심의가 있고요. 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여러 가지 심의를 합니다. 저게 이제 심의하는 거예요. 심의 끝났어, 이제. 이제 심의. 이런 거 당연히 심의라는 거. 그런데 지금 몇 가지요? 모르겠죠. 네, 책에 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 조합 입문하실 분들은 이런 거 우리 해당돼야 안 돼. 다 체크해야 된다. 미리. 그때 가서 하려면 한참에서. 그래서 이런 대목을 그 다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통과하면 요가 진짜 허가 내야 되잖아. 허가 내는 도면이 더 복잡해. 예.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토지 용지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거가, 세입자는 어떻게 할 거고, 지금 전기구에 가로등 설치, 방범 설치는 어떻게 하고, 주택은 어떻게 높이 용적률, 교육 환경 보호, 뭐 이런 거, 돈, 뭐 이런 것들 다 정하죠. 그래서, 이런, 뭐, 감정평가, 뭐, 이런 걸 다 조사해요. 이런 자료 다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건 설계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비업체도 하고, 여러 팀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갖고, 사업 인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굴뚝심의는 이게 나중에 이제 착공하기 전에, 허가받고 나서 착공하기 전에 굴뚝심의 또 해요. 굴뚝심의 왜 하냐고요? 하다가 무너지면 어떡해요? 아까 지하안전장 평가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예요. 공사 직전에. 그래서 흙먹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뭐, 흙을 어떻게 포고, 이런 것도 다 해요. 예, 이런 거죠. 구멍은 어디다 파가지고, 뭐, 어떻게 조사하고, 뭐, 이런 게 다 조사합니다. 네. 또 구조 침입 또 해요. 네. 구조가, 이 지금 우리가 이제 35층, 49층, 이렇게 올라가면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심의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체크하는 이런 심의 절차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끝. 내가 이제 구조심의, 구조심의 끝나서 내가 땅 파면 돼.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뭘 설명하시면은, 공리시설, 우리 아파트 단지 뭐가 있으면 좋을까? 놀이터, 거주생활지,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 종교, 소매, 연구, 놀이자, 수련, 지식사,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할 게 굉장히 많아요. 뭘 할 건가 이제 아까 결정해야 돼. 그래서 주민공동시설은 아까 1000세대 미만은 세대당 2.5. 1000세대 이상 되면은 500제곱미터 플러스 500제곱미터 더한 거. 여기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요 최소 기준이에요. 요거 말래? 그건 이제 여러분 결정해야 돼. 야, 그래도 우리는 골프 연습장 해야 돼. 테니스장 하나 있는 게 터진 좋은데? 아, 배드민, 그래, 테니스장 아니어도 배드민턴장 하나 있어야 돼. 그 누가 결정, 여러분 결정하는 거야. 자, 우리 아이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도서관은 있어야 되겠네. 독서실, 뭐, 독서실이 또 있으면 더 좋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느낌. 이게 이제, 실내 체육관, 카페테리아. 요즘 이제 이게 뭐냐면, 아파트에 이제 두 사람 살잖아. 연세 많으시면 두 분만 살잖아. 밥하기 귀찮지. 야, 저녁 가서 나가서 먹자.
아침 저녁은 대부분 요즘 유행 투샵입니다. 그러면 이제 카페테리아는 그래도 호텔처럼 차를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냥 저기 뭐 구멍가게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오는 업체들이 이제 뭐 해서 CJ라든지 뭐 호텔 업체 강남은 아마 호텔 업체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여기 장사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영장 할래 안 할래 이게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잘 안 합니다. 근데 반포 1, 2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제가 이제 총괄 소개하고 있는데 100m짜리 레인이 5개 있어요. 100m는 국제 경기하거든요. 우리나라에 100m짜리 아파트 단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파트밖에 안 들고 또 50m짜리 5개 거 있어요. 그건 너무 많이 됐는데 근데 그 주변에 학교가 8개가 있어요. 그게 완전 유저관리비가 억수로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8개 있으니까 이게 사용하게 해주면 되죠. 돈 받고 공짜로 하는 건 아니고 물값 억수로 비하니까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우나 시설 이런 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뭐 운동 헬스장 있고 골프 연습장 있고 이런 건 대부분 다 있고 그래서 사우나 시설 골프 연습장 있고 이제 키즈 아이들 놀이터. 요즘 애들 다 안 나가고 골차면 죽겠는데 빨리 애들 키울 수 있는 좋은 아파트 단지가 좋은 아파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인형 독서실 이거 딱 들어가서 피트니스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도 있고 보육시설도 있고 이런 게 수경 재배한 것도 있어요. 이것도 업체 하나 주면 되잖아요. 여기 딱 하나 있으면 수경 재배인데 원래 여기 수다방이거든. 그래서 뭐, 나와서 차 한잔 마시고, 야채도 사가지고, 그냥 오셨죠. 여기 또 쌈도 사먹고.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사업 추진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조합 임원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조합 이사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해요? 조합은 여러분이요. 우리 아파트는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공간 저러면 장공은 큰 돈도 안 들고 어차피 공간 만들면 장공 하나 만들면 그래서 뭐 세미나실 좀 있으면 좋겠다. 북카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니 이런 도서관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제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커뮤니티 시설이 많은 아파트고 그나마 제가 설명드렸는데 원빌 그죠 아리팍 같은 거, 아리팍 처음 할 때 제가 조합장 한번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조합장 보시라고. 야, 제일 좋은 데다가 카페 하나 만들자. 미쳤나? 한마디로. 나 글쎄, 생각을 해봐라. 카페, 부부상도 열심히 하잖아. 부부상 하다가 화해할 때 어디 가서 하네? 카페 가서 한번 걸리려고. 뭘, 한강 몇 년. 이런 게 있는 아파트고 없는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조합장 생각해 내 말 맞아. 그게 지금 60평, 60평, 120평짜리거든. 그 방금 제가 타고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까 가격이 얼마 한다고? 1억 5천 한다고 하잖아. 그럼 그 돈이 얼마죠? 60평에 1억 5천 원. 9억이네. 18억이네. 18억짜리를 지금 카페 쓰고 있어. 바로 또 그 옆에 동 제일 꼭대기 층에 50평, 50평짜리 두 개 층 해갖고 어린이 도서관 하고. 그 지난번에 또 내가 그래서 어린이집을 그 40명만 하면 되는데 그 구청장이 200명을 더 해달라 그래가지고 뭐 구청장 욕하고 설계사무소가 그것도 해결 못한다고 40명만 하면 되고 200명에 240명 해달라고 또 꼬셨더니 생각을 해봐라 요 아파트 다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돈 많은 사람 아이가 자녀들 있으면 어디다 보내야 돼? 우리 도서관을 하겠다는데 서초구에서 제일 좋은 그게 어린이집이에요. 시설 제일 좋아요. 그 들어가려고 7년 지금 대기하고 있어. 그럼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을 거 아니었을까? 물론 그것 때문에 아파트 가면 올라간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요인들이 쌓여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북카페도 만들어 그랬고 하여튼 엄마가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 기준에 보통 이제 일반 바로 거기에 레미안도 있고 다른 아파트가 있는데 옛날에 지금 아파트보다
1.8배가 그 시설이 많았어요. 근데 전체 돈으로 따지면 안 나요. 제가 공사비 총 따지면 얼마 되겠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건 용적률에서 빼준대. 예, 네, 용적률에서 지금 빼준대. 그 용적률 빼주니까 용적률 아파트 그거 지어서 아파트 못 들어가면 곤란하잖아요. 옛날에 다 지하에 했거든요. 지하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반포 1, 2, 3은 아까 그 내 수영장 뭐 저 100m, 50m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어린이집 몇 개 했다고요? 600명 했어요. 300명. 제가 꼬시다니까 조합이 있는데 다 꼬시고. 그래야 이 5천 세대거든요. 그게는 5천 세대 어떤 사람 들을지 압니까? 저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또 오겠죠. 또 지금 요새 아는 분들이 많이 살면 어떤 게 해야 돼요? 헬스케어 같은 게 있어요. 노인 치유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 시범 아파트는 그거 못 들어오게 막 대모한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 내가 압구정도 맨날 그래서 압구정도 지금 연세들이 다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돼. 노인 치유하고 건강관리해주는 시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배치를 해야 좋은 아파트가 된다는 거니까. 아유, 좋은 아파트, 그게 저 좋은 아파트. 삐걱삐걱하다고 돈 조금 더 붙여가지고 좋은 아파트 아니에요. 돈 조금 더 붙여가지고 뭐 해놔봐야 그 천 딱 한두 번 보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지. 그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그 돈 붙였다가 이사 올까? 천만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런 교육하는 목적이 사실 이 절탁 교육하는 거는 별거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를 수백 번 들어갖고 이제 지금부터 고민하면 노트에 기록을 하니까 다 잊어버려요. 저는 강의를 맨날 하니까 지금 똑같은 이야기 지금 강의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 하거든. 근데 이게 저도 머리 기억이 잘 안 나서 잊어버려가지고 잘 안 돼. 나이가 좀 더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중대위원이 되거나 이사가 되거나 조합장이 됐을 때 그게 실현되는 게 좋은 아파트다. 그래야 여기 살기 좋은 아파트야. 품격도 이쁜 아파트야. 지금 아파트 만드시면 이제는 100년을 살아야 돼. 여러분의 손자의 손자까지 살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혁신 디자인에서 디자인도 조금씩 바꾸고 그렇게 조금 좋은 아파트 짓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